반갑습니다. 날씬님들, 달람입니다. 날씨가 미쳤습니다. 아, 폭염이 이런 폭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또 뜨거워지니까 설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원 생활할 때, 귀촌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다그당님? 농사예요. 벌레요. 그렇죠, 벌레. 특히나 여자분들 벌레에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에 데크까지 했잖아요. 앞뒤로 데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쪽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지금 집 주변으로 뭐 개미부터 뭐 벌레, 각종 벌레들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그래서 오늘 아주 강력한 살충제를 한번 선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같이 보시고 얼마나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 저희도 궁금하니까 같이 한번 테스트 시작하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요겁니다. 다데스. 다 죽었스. 이거를 다데스. 아주 작명 센스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거 사용하실 때 꼭 장갑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좀 불안하신 분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왜냐? 살충 효과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요게 사실상 지나가다 밟으면 다 죽는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첫 번째 할 곳 어디냐? 여기 보시세요. 데크 이 안쪽. 이 안쪽이 진짜 완벽한 개미들과 벌레들의 서식지예요. 그죠? 손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제품 오늘 살포를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데크 사이에 이렇게 톡톡톡톡 뿌려주시면 돼요.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톡톡톡톡 살살살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쭉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데크 가는 쪽으로 그냥 쭉 다 쭉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가 저희 출입문이거든요. 이런 출입문을 자주 들락거리잖아요. 이쪽을 통해서 거의 벌레들이 자주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순간 열렸을 때.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출입문 앞에 있죠. 출입문 앞에 이런 데, 이런 데 쭉 뿌려주시면 돼요. 아... 자, 보셨죠? 이렇게 출입문 앞쪽에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혹시나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같이 벌레들 기어 들어오는 것들이 이걸 밟고 나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바로 크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뭐 화단이라든가 아니면 데크 밑에 아니면 특히나 아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도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 보시면 방범창 같은데 막 이런 거 해놓잖아요. 이게 벌레 막 들어오지 말라고도 막아놓고 이런 것도 해놓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벌레들이. 네. 일로 넘어가면. 그죠? 네. 여기 뭐 이렇게 핀 같은 거 꼽아서 막기도 하는데 그거 막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모르겠지만 이건 실외용이니까 바깥쪽 있죠? 바깥쪽. 이쪽에다 계속 뿌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톡 뿌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넉넉하게 뿌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다그당님.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해가 떠있는데 여기 그늘지죠? 그죠? 네. 이쪽이 얘가 습하다 보니까 거미가 그렇게 많이 살아요. 거미가 장난 아니고 진짜 많을 때는 몇백 마리가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요런데 보시면 이렇게 코너 부분 있죠? 코너 부분들. 야, 지금도 거미가 있죠? 그죠? 그죠? 거미가 있죠? 이렇게. 있어. 네. 거미가 그렇게 해로운 곤충은 아니지만 너무 많아요. 거미가 많아서 너무 많아요. 막 5만 대 거미줄을 다 쳐놓는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미들하고 해충들이 많이 서식을 하니까 둘다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미들이 많다는 건 그 주변에 그만큼 벌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이쪽에 벌레가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풀어주니까 됐습니다. 벌써 얘 벌써 묻었죠 여기. 네. 밟고 지나갔죠. 네. 그죠? 밟고 지나갔죠. 얘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자, 벌써부터 효과가 옵니다. 오, 벌써 효과가 와. 오, 얘 보세요. 얘가 막 어질어질하죠 지금 벌써. 어질어질하죠. 얘 봐. 이러면 다 죽어. 다. 오. 다. 떨어진다 그죠? 보이세요? 벌써부터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밟고 지나갈 거야. 야, 효과가 바로 나타나네. 이야, 얘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벌레가. 자, 보셨죠? 뭐 뿌리고 있는데 밟고 지나가니까 벌레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떨어지고 있네 지금. 그리고 또 다음 장소로 가시죠. 자, 당장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가 이제 배수구 주변이거든요. 이쪽에도 벌레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데다가 뿌려주시면 덥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데를 타고 올라와요. 얘네들이 타고 올라옵니다. 그럼 이런 데도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같이. 이렇게 벌레가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배수구를 쭉 위로 해서 지붕이나 이런 데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수구 구멍, 특히나 이제 이런 배수구 안쪽에 보면 물이 좀 고여 있거나 따뜻해요. 그리고 습하고 이런 데 주변에 뿌려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벌레가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미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요 녀석 어이씨 겁난다. 제가 만지긴 좀 겁나고. 오, 움직이고 있나 아직. 보이시죠 예. 네. 그죠? 얘가 이제 해롱해롱 되고 있습니다. 거미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작은 벌레나 벌써 하나 죽어있네요. 여기 벌레도 벌써 죽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기어다니는 녀석들은 밟으면 다 죽는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퉁퉁퉁 치기만 해도 벌레들이 막 거미들이 막 기어 올라왔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기어 올라오는 녀석들이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여기가 집 측면이거든요. 이쪽도 보면 해가 아침에만 살짝 들었다가 해가 끊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쪽을. 그리고 특히나 이쪽이 개미들의 저희 주요 서식 루트예요. 예전에 이쪽 화장실 쪽으로 개미가 아예 기어서 올라와서 넘어와서 들어온 적도 있었죠, 다그라님, 그죠? 네. 그래서 이쪽이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은 서식지예요. 이쪽이 좀 시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개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개미 보이죠? 이런 개미들이 집에 붙어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런 천식이나 알레르기, 뭐 비염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라고 하니까 또 음식물 같은 데 막 들러붙고 사람들 자고 있는데 깨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개미 같은 것도 퇴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특히나 개미가 많이 살기 때문에 요 다데스 제품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개미에도 모든 곤충, 기어다니는 곤충에 다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개미가 워낙 문제다 보니까 개미에 특화된 제품이 또 있습니다. 요거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뭐냐, 히드라 개미라고 돼 있죠. 요거는 개미만을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개미한테 특효가 있고, 이거는 먹고서 개만 죽는 게 아니라 물고 가서 안에서 나눠 먹을 수 있게끔 굉장히 약간 분말로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얘를 기호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개미들이 자기네 그 집까지 가서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눠 먹으면 그쪽 여왕개미까지 완전 괴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보이는 쪽에다가 길목에다가 쫙 뿌려주시면 돼요. 요런 약재 같은 거 뿌리실 때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뿌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점점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고운 이렇게 모래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개미가 보이는 쪽에다가 뿌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 벽을 타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개미가. 그래서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살충제 그 다데스만 뿌려도 되는데, 아, 우리 개미 때문에 너무 골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특히나 이 개미 같은 경우에는 장미 키우시는 분들이나 꽃 키우시는 분들 피해 많이 입잖아요. 개미가 진딧물을 실어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요 지역에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보시죠.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이제 개미들이 먹고 이걸 물고 가서 다 킬 됩니다. 저희도 화단이나 장미 주변에 일단 많이 뿌려 보겠습니다. 자, 저희 쪽에 이 개미와 벌레가 제일 많이 다니는 요 화단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빈틈없이 쫙 뿌려 놨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난 효과가 개미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국화라서 개미들이 정말 많이 진딧물을 옮기는 장소거든요. 근데 개미가 사라졌습니다. 일단 개미가 일단 안 보이는 첫 번째고요. 어, 그리고 여기 있네. 여기 보이시면, 자, 여기 보시죠. 예, 벌레가 누워있네요, 이렇게. 보시죠. 예, 제대로 누워있네요. 예,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 벌레가 이렇게 죽어있습니다, 곳곳에. 어, 확실히 개미가 일단 사라졌어요. 예, 육안상으로 확인되는 개미들이 정말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저희는 요 개미 뿌리는 거 하고, 다데스하고 섞어서 뿌렸는데, 아, 여기도 죽었네요. 예, 여기도 한 마리가 죽어있네요. 이 벌레들이 큰 것들은 죽으면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데, 작은 벌레들은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 지났는데 일단은 이렇게 벌레들이, 죽은 사체들이 보이고, 개미들이 확실히 좀 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효과도 잘 보셨고,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는 것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잘 배우셨죠? 저희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너무 편하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거 한 병이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용량이 500mg이라서 한 병만 있으면 집 전체에 두르고도 몇 번을 쓸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지 않고 효과는 강력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 쓰느냐? 아닙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이제 업체 대표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 다시님들도 한번 체험을 좀 해볼 수 있도록 무료 나눔을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요 제품 다섯 개를 무료 나눔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았지만 일단은 다시님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포장을 해서 택배비까지 무료로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면 네이버 폼 작성하는 게 댓글 달려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셔서 신청서 작성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그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요 제품, 다데스 제품을 다섯 분 무료 체험할 수 있도록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응모하신 분들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써보시고 효과가 좋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재구매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